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t 시간 나타내죠. 자, 8시에 오후. 자, 제프는 자, was still 여전히 삽입절이고요. In his office, 제프의 사무실에 있었고. 자, he, 제프는 had been 대과거 썼죠. 자, had been 뒤에 ing까지. 대과거 플러스 진행형, 어법주여서 여기. 자, 이전부터 일하는 중이었다. 대과거. 자, 난 to finish는 to 부정사 부사형 꼽으러 썼죠. to finish 끝내기 위하여 부사의 목적. 자, project, 프로젝트를. 자, before 뭐 전했냐면 he left, 떠나기 전에. 자, for the day, 그날을 위하여. 자,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자, 그 건물은 비가 안 시작했는데 to move, 목적어예요. 그 건물이 시작했는데 움직이는 것을 시작했고. 자, 책들은 자, fell off, 동사죠. 떨어져 내려갔는데 그들의 shelves는 선반에서. 자, 사람들은 자, 또 동사 were screaming, 진행형. 소리치다. 소리치는 중이었고. 자, although, 비록, 자, it seemed. 그것은 뭐뭐, 인 듯 했지만, as if 가정법 썼죠. 여기서, 간만에. 저 중요한 거. 자, as if 가정법. 실제 주어는, 아, 시제는 과거입니다. 자, 비록, it seemed. 그것은 뭐뭐, 인 듯 했지만, 자, 마치 things, 이 상황이 뭐 전체 사물들이 were moving, 움직인 듯 했지만 for several minutes는 몇 분 동안. 자, 끊어주시고 the shaking, 그 shake이죠. 흔들림, 그 흔들림은 actually 삽입절이고요. 동사가 lasted, 지속되었다. 취소는 지속이죠. 왜 이러지? 자, 지속되었는데, 자, just, 단지 15초만이 s 들어갔죠. 자, even before the building start moving. 자, even, 비록 뭐뭐 하지만 뜻이에요. 비록, 자, 비, 아니네, 심지어네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심지어, 건물이 stopped moving도 지금 목적으로 쓴 동명사죠. 움직이는 것을 멈추기 전에. 자, 사람들은, 자, we're trying to 진행형. 자, 하면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목적으로 to get out 하는 것을, 목적어. 자, 나가는 것을 자, as quickly as possible이죠. 그래서 quickly 부사로 썼다는 거. 자, 빨리가 같이 가는 단어는 get out 시켜주는 부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가려고 ASAP죠. 자, this가 해석하는 건 이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자, this는 뭐예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this로 잡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 동사 wasn't easy.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쉽지 않았어. 자, for those에서 those는 일반 주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주어는 주어라니까. 자, 일반 주어. 그 다음, who had been working on the higher floor of the building 했던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도 어법은 대각으로 썼다는 거 여기. had been, 대각어 플러스 진행형. 아까도 나왔었죠? 과거부터 지금 하는 중이었던.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로 받아요, 사람이니까. had been working, 일하는 중이었던 대가가 플러스 진행형, 사람에게는. on, 어디랑 같이 가냐면은, floor랑 같이 가죠. 높은 층. 뭐, 20층인데 뛰어내려가려면 죽겠죠, 아주.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 following 분사구조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following 따르면서의 ing죠. 자, 그 다음, 콤마 찾으시고, the electricity, 주어가 생겼지만, 주어는 사실상 이건 뭐냐면은, 두 개가 일치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는 사실상 팔로잉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건물 관리인 정도 되는 거죠. 건물 관리인들이 따르면서 안전규칙을 따르면서. 자, 그 다음 두 개의 주어가 틀려요. 자, 전기는 had been put off. 그래서 대가고. 자, 이전에 꺼졌다. 수동으로 썼죠. 대가고 플러스 비동사 pp. 이전에 꺼지게 되었다. 자, so, 그래서, 자, no elevator, 어떠한 엘리베이터도, 자, were working,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ran down, 아래로 뛰어갔는데, 자, emergency stair는 비상계단으로, 자, 계단은 좀 뛰어서, 자, in the darkness는 어둠 속에서, 자, to escape은 또 토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목적으로 escape 하기 위해서죠. 탈출하기 위하여. 자, from the building, 건물로부터.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어이구, 지진난 거죠. 아이고. 자, 회사에서 중간식 문제 나왔던 게, although 양보의 부사절 써서, 비록, 자, it seemed, 마치 이것이 were moving, 대가거, 가정법 과거로 썼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같았지만 몇 분 동안 더 쉐이킹 그 흔들림은 실제로는 지속되는데 15초 동안. 그다음 윗글에 문제는 urgent 급박하고 그다음 chaotic한 chaotic은 혼란스러운 뭐 정도 되겠죠. 이게 분위기 심경 문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우리 B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